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명령어는 컨투어하고 익스트루드 커브입니다. 컨투어, 윤곽을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익스트루드 커브. 익스트루더는 돌출이고요. 그 스케치업에서 얘기하는 푸시랑 같은 개념입니다. 컨투어는 어떤 개체가 있으면은 얘를 일정 방향,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형이 있어요. 지형이 있는데 얘를 Z방향으로 1m 간격으로 자른 거를 콘타선이라고 하죠. 이게 컨투어 라인스를 콘타선이라고 합니다. 그 윤곽을 말하죠. 익스트루드 커브는 커브가 있을 때 얘를 한쪽 방향으로 두께 주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오히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구를 하나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S-P-H-E-R-E, 엔터, 그리고 시작점을 0, 원점은 0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엔터, 반지름은 30, 엔터. 라이노 쓰면서 제가 영문판을 쓰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인 단어, 박스, 뭐 라인, 커브, 스피어, 실린더 이런 단어들만 아셔도 문제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컨투어로 얘를 자를 텐데요. 컨투어라는 명령을 알려드릴게요. 컨투어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컨투어, 윤곽을 만들다. 첫 번째, 잘라낼 개체가 필요하고 대상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향, 간격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지형을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구를 예로 들게요. 이 구를 잘라서 윤곽을 만들 거기 때문에 1번 개체는 정해져 있죠. 2번 제가 방향을 갖다가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오라고 정하겠습니다. 반지름이 30이기 때문에 간격은 제가 3으로 정하겠습니다. 개체, 방향, 간격 세 가지가 정해져야 컨투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컨투어 명령 입력하시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정하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엔터. 다음, 방향을 정하라고 말하는 건데 원점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걸 그리려고 하니까 일단 원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제가 원점을 0으로 입력해도 된다 그랬죠. 0, 엔터. 됐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이쪽 방향으로 클릭.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클릭. 한 번은 원점을 찍고 또 한 번은 이쪽 방향을 찍어서 방향이 결정된 겁니다. 다음 간격은 뭡니까? 3, 엔터. 그러면 이렇게 커브들이 나오고요. 이 커브들을 옆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스피어를 그냥 하이드하는 게 낫겠어요. 그쵸? 그러면 커브들만 보일 테니까 스피어를 선택해서 하이드로 숨겼습니다. 이러면 컨투어된 커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어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알려드릴 건데 컨투어랑 익스트루드 커브는 찰떡궁합이거든요. 제가 렉탱글 하나 그려볼게요. 이 주변에 조그맣게 비슷한 사이즈로 렉탱글 하나 그리시고요. 제가 이 녀석을 익스트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단축키가 있어요. EXT라고 돼 있을 겁니다. 선택 엔터 하시면 요 커브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다만 다시 해볼게요. EXT 엔터. 다만 여기 옵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솔리드라는 옵션인데 솔리드 옵션을 yes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께 있는 판재가 만들어집니다. 라이노 모델링 할 때요, 이렇게 뚜껑 없이 모델링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보통은 솔리드를 yes로 해놓고 그 설정을 켜놓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요 녀석들도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컨투어 방향을 Y축 방향, 참고로 여기 축 방향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보시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Y축이죠, 이쪽은. 이 Y축 방향으로 컨투어를 했기 때문에 얘네는 익스트루드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잡힙니다. 라이노가 똑똑한 거죠. 만약에 내가 얘를 기울어서 렉탱글을요, 이거 지우고요. 렉탱글. 제가 얘를 잠깐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였어. 이건 어쨌든 평면이잖아요. 평면이면은 그것의 수직된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솔리드, S, 엔터. 이 옵션들에 밑줄 그어져 있는 게 그 소리예요. S 엔터 하시면 No, Yes, No, Yes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컨투어한 커브들 잡으시고요. EXT 엔터. 잘못 눌렀죠? EXT 엔터. 솔리드 노로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가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리드 예스로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예스로 바꾸시고
간격, 아까 컨투어 간격 3으로 했기 때문에 요 두께 주는 것도 3으로 하면은 가득가득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커브하고 컨투어는 이런 식으로 찰떡궁합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다른 재밌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컨투어 방향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했어. 컨투어를 하는데 이 녀석을 요렇게 요 박스 스냅을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었습니다. 다음 간격 1로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컨투어된 커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버트 하이드 H를 두 번 눌러서 인버트 하이드로 숨기고 EXT 솔리드로 1 이런 것도 금세금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Y축 방향으로 자른 다음에 돌렸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작업하실 때 두 명령어를 같이 사용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